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자TV 유신쇼 먹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KS님께서 한달 동안 무려 30일 동안 연속 먹쇼를 했고 메뉴가 하나도 겹침 없이 유신의 19년 차 방송 역사 중에 유일하게 30일 연속으로 먹쇼가 진행됐고 30가지 메뉴가 선보였습니다. 시켜 먹은 것도 있지만 직접 또이 스튜디오에서 요리한 음식이 또 상당수가 되고 있고, 네, 정말 대단한. 자, 오늘 또 요거 사진을 또 하나 남겨줘. 인스타그램에 또. 사진 하나 또 남겨놔.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퍼지니까 또 빨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게 장인이 만든 거예요. 마트 아닙니다. 세 가지 초밥인데, 제가 사실은 초밥을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 먹방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리면 안 되죠. 이 부르동은 제가 직접 끓였습니다. 어제 그 남은 그 훈제 오리를 로 육수를 했어요. 역시 그 절대 버리지 않죠. 꼼꼼한 육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부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동사리는 아주 적당하게 1인분만 조금만 넣었고요. 아주 국물이 아주 제대로 우러나왔습니다. 자, 요거 초밥 장인의 이게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새로 세팅을 좀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자, 그럼 먼저 국물을 좀 먹고요. 우동 그 국물 내는 거에다가 오리를 넣고 또불좀 매운 양념을 했더니 우동 사리는 별로 없어요. 국물이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뜨거워. 뜨거워. 이 마이크가 막고 있어가지고 꺼져! 마이크 꺼져. 국물이 얼큰하니까 면사리. 우동사리가 다 끊어져. 어떻게 이런 국물 맛이 나오지? 어우, 언빌리벨레블. 자, 그러면 초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참치일까? 세 가지 종류라고 하는데, 연어인가? 연어, 아, 이게 연어구나. 이게 연어하고 지금 알을 깐것 같고, 이게 알이고, 연어. 이게 참치인가? 이게 참치인 것 같은데? 맛있다. 생강인가 봐. 생강. 솜사탕님 팝콘하게 감사합니다. 생강을 절인 것 같은데. 난 무심결에 먹었던 게 아주 그냥 온몸이 그냥 알싸. 자, 요건 뭐죠? 이게 뭐지? 생선 중에. 아, 조용히 해! 아, 김정남 때문에 시끌시끌하네, 그냥. 아, 국물 봐봐요. 국물이 무슨 육개장 국물 같이. 여기 연어. 연어인데, 날치알에다가 막 무슨.
엄청나게 신경을 쓰셨어요. 이게 이제 일반 초밥이 있고 스페셜 초밥이 있는데, 스페셜 초밥은 연어가 추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백한데? 어우, 괜찮다, 이거. 우동이 몰그 몰려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 가지고 아이 마이크 때문에 연어를 한번더 연어다 이 집이 원래 참치집인데 참치회 전문이에요. 그냥 초밥은 한세 가지 하나 봐요. 요건 요게 참치? 또그 사이에 일배충 왔어. 야, 밥좀 먹자. 밥좀 일배충아. 아우 나 정말. 오리 훈제 오리로 국물 냈더니 아주 향기가 좋다. 좋아. 아주 숟가락에도 걸려. 오늘은 사이다입니다. 초밥에 어울리는. 국물이 아주 그냥 얼큰하네. 넣어 먹어볼까, 연어? 양념이 아낌없이 들어갔네. 저 거친 강물을 오르는, 떨어지다! 애드립 치다가 애드립 치다가 또
이 바닥에 상추까지 제가 다 깔았습니다. 잘했지. 이러다 요리사 되겠네. 아, 국물 어쩜 좋냐, 이제. 국물이 아주 그냥 얼큰. 다음은 참치. 참치. 밥이 꼬독꼬독한 게. 아, 그리고 국물 한번. 다음은 우리 강산의 연어 한번. 여기 위에다 근데 날치알을 올렸어요. 뭘 살짝 발라가지고 소스를 발라가지고. 나는 참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여기 초밥을 주문하는데 와, 양 많으면 어떡하지? 진짜 쓸데없는 걱정. 가격은 되는데. 참치. 30회 연속, 예, 먹쇼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역시 공복은 무서워요. 다른 BJ 같으면 막 시간 끌고 막 그렇게 먹을 텐데, 맛있을 때 먹어야 돼. 초밥. 깨어지고 말았어. 먹쇼의 정신을 맛있을 때 먹자. 배부르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먹으니까 배가.
아, 누가 끓였는지 정말 최고다, 최고. 국물이나 스가이. 다 어디 갔어? 제가 초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초밥을 안 좋아 어디 갔어? 초밥을 안 좋아하는데 어디 가? 초밥을 안 좋아하는데 장애 다 어디 지금 방송 러닝타임이 17분밖에 안 됐는데 이거 큰일 났네. 눈이 떨린다, 눈이 떨. 이걸 왜 내리? 오늘 먹쇼 장인이 만든 모듬초밥과 유신이 만든 부르동 여기 남은 건 이제 지금 저기 훈제인데 배불러 가지고 못 먹겠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음식을 버리지 않고 활용해서 만들 줄 아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0일 연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다음 먹쇼는 이제 언제 다시 할지 기약이 없지만 사실 한달 전에 KS님이 처음 첫날 신청한 게 3개월 만이었거든요. 3개월? 4개월인가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시작해서 무려 30일 연속으로 저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KS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덕분에 19년 차그 유신쇼의 역사에 먹쇼 30일 연속 정말 다양한 메뉴가 선보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먹쇼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먹쇼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먹쇼 때 뵙겠습니다. 자, 오늘 또 코너가 있으니까 코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왜 시간이 이렇게 짧냐? 저의 철학입니다. 음식은 공복에 맛있을 때 먹자. 요즘 저녁 때 무한 공복이다 보니까 아주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먹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공복에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 먹자. 자, 다음 목쇼에서 뵙겠습니다. 후원 미션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v.6허.in, v.6허.in에 가시면 다양한 먹쇼 미션 그리고 다른 미션도 있으니까 후원 미션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먹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